히브리서 1장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그 마다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의로운 규입니다. 주께서는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부서질지라도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요. 모든 것은 옷과 같이 낡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 올리실 것이니 그것들이 옷처럼 변할 것이나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세월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2장.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므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시고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 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는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나를 불신에 시험했다. 또한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해 그 세대를 향해 말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진노해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듣고도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시체가 돼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사장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해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5장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명예는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 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 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두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6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곧.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받고 공개적으로 육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고 확정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레위자 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죽게 될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뒤의 경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 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분과 관련해 언급됐습니다.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재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때 더욱 분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됐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됐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들여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8장.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섬기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에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네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만일 저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결코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가운데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부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9장. 첫 언약에도 예배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양재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앙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숙제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는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정케 할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과 관련된 것들로서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므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 언약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들인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들이시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 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10장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아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재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숙제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앞에서 주께서는 재물과 헌물과 번제와 숙제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지 않은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에 의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에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례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그 아이를 석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두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골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므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2장.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징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자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 뿌리가 도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애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 도착한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어둡고 깜깜하며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곳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했습니다. 그들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게 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또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가늠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 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